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사이드프로 사조를 합니다. 아니, 그 안 아니, 아니, 아 립스틱 그쵸? 세이머 립스틱 짜잔, 안녕하세요. 월드입전 회사 생활을 맡은 원아라입니다. 저는 오늘 방글라데시로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지금 공항에 와서 수속을 받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안전하게 한번 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을 경유해서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방콕으로 경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나서 방글라데시로 갈 거예요. 다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일어날 시간인데 원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아무튼 원래 4시 정도 일어났죠? 네, 4시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 아직 잠을 못 잤네요. 네, 일단은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희는 어제 다카에서 하루를 자고 지금은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이드프로에 와 있습니다. From 다카.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는 사이드프로 사조를 합니다. 아니, 그 안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디나즈프로로 갑니다. 계신 분한테 잘 왔다고 장미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디 도착한 거죠? 저희는 두 번째 숙소인 브락 러닝 센터를 왔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려가지고 도착했네요. 긴 여정이었네요. 월드비전 사업의 장점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뭐죠? 지역까지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단점은 뭐죠? 단점 아무도, 뭐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까지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게 단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 만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아가지고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야,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바다 와. They're singing song, welcome song. Oh, really? Yes. welcome, welcome, welcome. 친구들이 직접 부르는 거였어요. 그 음원을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Thank you. 네, 저희는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배포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차로 이동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사인을 해달라고. 야. This for the photo. Okay. Yes, yes, yes. Thank you, Korea. 아침입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의 넷째 날이 밝았어요. 아침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씻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관련된 곳에 방문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또 오늘도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곳은 짝파티 있다고 해서 반죽을 이렇게 팬에다가 기름 없이 했죠? 네, 거의 기름 넣고요. 쟤는 파라타라고 해서 사이에 공간이 더 있어요. 감자나 양파 같은 거 향신료 처리
그냥 굽기도 하고 쟤는 좀 더 기름져요. 둘 다 맛있습니다. 지금 사업장까지 우리 오토릭샤라는 것을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골목이 조그마 이래가지고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글라데시 왔는데 이거 네. 타서 되게 네. 좋은 경험을 하네요. 네. 아동노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동노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교로 복귀를 다시 하게 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현장에 가가지고 오늘은 조금 아이들도 만나보고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교육을 네. 받고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교육을 잘 아이들을 잘 그 학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눈에 잘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모하메디 시작 사미 아미 시슈 수렁 유성 프로그램에 시슈 수렁과 수화이다가인 집에 내주다 아치 이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간에 중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얘네는 이미 교육의 끈을 놓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게 할 수 있으려면 어느 날 갑자기 복학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 전 혹은 일 후에 여기 와서 같이 뭐 지금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숫자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면서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들도 포함해서 아이들이 계속 교육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아이들이 복학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What is this? Oh, lipstick? Oh, yeah. He's saying what I think. Okay, 저희는 실제로 아동노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동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Yeah. That's good. 이게 좀 조금씩 비벼가지고 이렇게 손에 얹어요. 그 얘를 이렇게 입안으로 이렇게. 벌써 오늘은 다섯 번째, 5일째 날이 밝았고 식수대용 관련해서 봐보고요. 여기 숙소는 이 방글라데시의 NGO 브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운영을 해요. 약간 직원들 뭐 연수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숙소도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좀 적응이 됐는지 새소리 안 깨더라고요. 알람 소리에 깼어요. 4시 한 40분, 45분 이렇게 한 말 할까요? 목소리 낮죠? Actually, there was a Swiss and they were already working on it, but now it's 이 아래로에서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75m 정도 들어간 관정을 파서 그 안에 그 수중 펌프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수중 펌프가 전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를 켜면 그 수중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있는 5000m 정도의 탱크인데 그 탱크에 물이 끌어올려지고 그렇게 끌어올려진 물이 이 마을에 있는 7개 식수대로 이렇게 퍼져서 여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파이프 연결하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거예요. 요건데 막 나비야 미안하다 막 볼린 아크 엄청 짜증 아 14라고
예. 분노가족도 여기 열네 가 정도. 네. Before getting admitted into the formal school, Sachin and Glad. These are the members of the Ghosh Committee, Union Ghosh Committee. And even Ghosh, the Ghosh PMS, we are running by the Union. 그 군 단위에 있는 식수 위원회 분들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희는 네 갔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네 함께 출장 간 유선님에게 출장 아이템 뭘 가져오셨는지를 조금 보려고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건 해외여행 꿀팁이기도 한데요. 욕실 실내화. 욕실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시면은 이게 또 물 빠짐 잘 되는 구멍 많이 있는 걸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금방 말라요. 그래서 욕실 슬리퍼가 없으면 저희 이렇게 먼지 투성이가 된 신발을 샤워 후에 다시 신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욕실 실내화 저희 출장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밖의 출장 꿀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오, 이거 어디에 쓰죠? 문구 아이템 같잖아요. 뚜껑 막에 넣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뚜껑을 닫고 거기에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 섬유향수를 가지고 다니다가 아주 향기로운 대형 참사를 맞이하면서 꼭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섬유용제 그것도 네, 다 이렇게 쌓여있구나. 다 이렇게 감겨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권 케이스를 이런 롱 타입으로 들고 다녀요. 그 현장에서 심카드를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핸드폰 우와! 심카드 귀걸이도 하다가 귀걸이 한 3개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손으로 같이 밥을 먹으려 보다 보니까 제 손이 너무 더러운 느낌인 거예요. 이 손톱 때문에. 그래서 손톱깎이가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딱 유서님이 챙겨오셔가지고 저도 덕을 봤습니다. 너무 꿀템입니다. 여러분 길게 가시는 분들은 손톱깎이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남은 짐 좀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고서 만들까요? 안녕! 드디어 오늘 몇째 날이지? 5일째 5일째 날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고요. 저희는 도착해서 숙소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씻고 잘 시간이에요. 이런 날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올인원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야다 그린 티 퓨어 클렌징 밤입니다. 제가 첫날 방글라데시 도착해가지고 그때는 날씨가 새벽에 계속 비 오고 이래가지고 날씨가 되게 막 아침 되니까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가지고 방글라데시 되게 날씨 괜찮다 생각한 것만큼 많이 덥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오산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 모래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모래가 나인지 내가 모래인지. 이제 마지막 밤이고 이제 내일이면은 마지막 다카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비행기를 세 번을 타야 돼요. 아주 클렌징이 잘 됐습니다.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오겠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세럼을 좀 발라주고요. 출장의 마지막 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긴 했지만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갔고 마지막 날은 됐고 저는 일단 저에게 맡겨진 일,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해야죠. 방글라데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업무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을 듬뿍 발라주고 잡니다. 이것도 피부가 민감할 때 진정시켜주는 보습크림인데 혹시 또 얼굴 또 다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피부 뒤집어지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너무 졸려요. 그래서 지금 말이 계속 혼나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빨리 일단은 자고 아침을 싸고 자야지.
그러면은 빨리 짐을 후다닥 대충 싸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마지막 밤! 안녕!